동하 한 주간의 구정 소식을 전해드리는 동래구 구정뉴스 주간동래입니다. 벌써 시간이 흘러 2023년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. 얼마 남지 않은 12월 소망하신 바 끝까지 이루시길 바랍니다. 그럼 지난주 우리 동래구에는 어떠한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 함께 알아보시죠. 지난 2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동래건축문화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. 동래건축문화상은 동래구에 건립된 건축물 중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아름다운 우수 건축물을 발굴하여 도시 및 건축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상하는데요. 이날 시상식에서는 부산광역시 건축사회에서 선정한 포레디온 빌딩과 세인요양병원이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. 응급상황 발생 시 올바른 대처 능력을 갖추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시행되었습니다. 지난 2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동래 소방서 강사를 초청해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 교육 등이 이루어졌습니다. 지난 21일 동래 향교에서 이민년 아세아레가 열렸습니다. 24절기 중 22번째 절기인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로 태양이 부활한다는 의미로 지니며 민간에서는 작은 설인 아세라고도 불리는데요. 이날 아세아리에서는 관내 유림과 어르신들을 모시고 동네 향교 명륜당에서 화축 겸상을 대접하였습니다.